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신 거는 정치에 좀 무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석입니다. 네. 네. 요즘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님이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원조를 좀 찾았습니다. 아이고. 한 말씀 하시죠.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신 것은 한국 정치사의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우리 정치가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후보 당대표께서 이게 원내 경험도 좀 아직은 없으시고 그 다음에 정치 경험이 실제로 필드에서 뛰신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공직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이제 자격 시험을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약간 정치에 좀 무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자격 시험을 일회성 시험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자질을 평가한다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본인은 몇 살 때부터 하셨죠? 제가 이제 만 27에 기초위원회 당선이 됐고요. 지금은 만 50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정치와 지금 정치를 비교를 해보신다면? 제가 이제 27일 때는 열정은 많았고요. 대신 정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공천제가 아니었고 기초위원은. 그리고 많은 부분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뭐 유지들 또는 토, 그 지역에 기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약간 뭐 부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젊은 이제 인재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서 수준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민심이 좀 어떤가요? 민주당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중간 지대에 있다가 등을 돌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되게 안 좋고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일단 부동산 문제를 잘 대처하고 있지 못한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중소상인들이 일단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생활적으로 어려워졌고요. 실업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 수출은 잘 되고 경제는 발전하는데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경제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도 사실 재정 불균형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책 브레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의해서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강남북 격차가 계속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세금들은 더 많이 거치고 있고 이제 재정이 어려운 이제 뭐 강북 지역의 자치구들은 재정 상태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2007년도에 강남에서 징수했던 재산세 규모가 한 2,5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강북구는 그 당시 한 175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강남이 4,000억이 늘어서 6,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강북은 꼴랑 120억이 늘어서 이제 298억 정도가 되는데 이 격차가 예전에는 14.7배에서 지금은 22배로 늘어난 거죠. 물론 재산세는 공동과세를 해서 자치구가 50%를 징수하고 서울시가 50%를 다 징수해서 n분의 1로 나눠서 돌려줘서 그 격차는 지금은 한 5배 정도가 나긴 하지만 그런 제도를 통해서 예전에 한 4.5배였던 격차가 지금 5배로 늘어난 거니까 그 격차는 자꾸 벌어지고 있고 재정의 절대 규모는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창동, 지금 계시는 지역구가 창동. 창동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창동 신경제 중심지. 네. 사실 도봉구의 큰 현안일 텐데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가 2030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따지면 이제 종로 중구 도심과 그 다음에 강남, 영등포 세 개의 도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도심 개념으로 7개 광역 거점이 서울에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예산이 투입되고 개발하고 있는 곳이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를 서울의 제4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이제 도봉구가 추진하고 있는 아레나 공연장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박물관, 그 다음에 창동상계의 이제 신경제 바이오 산업단지 이런 것도 좀 추진되고 있고, 얼마 전에 창동 민자역사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부도 난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돼 있다가 지금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아서 5월 18일자로 지금 다시 공사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땅 사면 됩니다. 땅 투기는 땅 투기는 하지 마시고 실제로 도봉구가 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녹지가 50%가 되고 평지가 많아서 실제로 물 좋고 산 좋은 곳에서 아니면 사람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도봉구로 이사 오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그 근처로 가서 살면 집값이 오르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좀 간단하게 하시죠.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만 27에 아무 세상 경험이 부족했던 저에게 기초위원이라는 역할을 부여해 주시고, 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기초위원 3선, 또 서울시의원 3선에서 지금 현재 이제 23년을 거쳤고 이제 마지막 24년째를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하도록 하고, 또 도봉구가 이제 지금 아까 개발되고 있는데 좀 더 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석은 어떤 사람인가요?를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김용석은 일단 가정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약속이 아니면 집에 가서 가족끼리 대화하고, 또 집에서 제가 요리를 잘합니다. 요리도 하고 집안일을 도맡아서 많이 하고요. 허투루 시간을 잘 안 쓰고 계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항상 주민들의 삶을 좀 살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뭘로?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정직하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진실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면 결국 주변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알아주고, 그걸 통해서 아마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신뢰관계가 쌓여서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김용석 의원님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도봉구의 살림도 한 12년 들여다봤고요. 네. 또 서울시의 이제 살림을 한 제가 12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만 한 45조, 교육청도 한 11조, 뭐 기금하고 합치면 근 한 60조 원의 네. 재정을 들여다보는, 12년 동안 들여다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이 우리나라 한 560조 원 되는데 10분의 1을 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적인 도시이고 재정 규모도 크고 막대한데, 여기서 많이 공부한 것들을 도봉구에 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 의원님의 바램을 떠나서 도봉구 시민들이 진짜 도봉구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자산이기도 하죠. 활용한 그런 지혜로운 도봉구 시민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